중고차 컨설턴트. 가성비 좋은 중고차. 가성비 좋은 중고차. 가성비 좋은 중고차. 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9년식 더 K9 3.8 4륜 플래티넘 3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더 K9을 제가 한동안 가지고 오질 못했어요. 이유는 너무 비싸졌었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판매한 가격이 있는데 또 비싸게 팔 수가 없어서 계속 입찰을 넣는데 경쟁에서 졌습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자, 더 K9 제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1월 달에 저한테 구매를 하시고 좀 사정이 있으셔서 저한테 다시 대판매를 한 차량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정색 바디의 차량이고요. 자, 이걸 만약에 저한테 파신 구독자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정말 정직하게 싸게 판매하는 거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이 손해를 너무 많이 보셔서 제가 조금 높게 가격을 매입을 해드렸고요. 진짜 정말 최소한의 마진, 거의 마진이 없을 정도로 매입을 해드렸습니다. 자, 검정색 바디에 더 K9이고요. 추가 옵션으로는 프리미엄 팩과 VIP 시트를 추가 옵션으로 해놨습니다.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요. 18년 4월에 등록이 됐고 19년형 보증은 끝난 차량입니다. 하지만 우리 고객님께서 차를 저한테 구매를 하시고 엄청나게 관리를 잘 하셨어요. 진짜 누유 한 방울도 없는 차량입니다. 정말 자신 있게 판매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플래티넘 3등급이라 옵션도 꽤 많습니다. 자,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시죠. 일단 풀 LED 라이트가 있죠.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 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각보호를 할 수 있고요. 어시스트 하이빔이 있기 때문에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주는 기능이 있는 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란두부 전방 카메라도 있고요. 그 밑에 레이더판.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 자, 프리미엄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요. 이렇게 앞뒤로 부분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부분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인텔리전트 무드 조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곳 가실 때 이 눈이 부셔서 이 실내 조명등을 조도를 좀 낮춰서 운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그럴 때 이 버튼이 안 보이잖아요. 손을 갖다 대면 이렇게 밝아집니다. 프리미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이고요. 루밀러 하이패스, 유보 기능, 그리고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자, 후방, 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죠.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양쪽 통풍 열선이 다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기, 그리고 키도 일반 키 두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헤드레스트도 전동입니다.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다 컨트롤이 가능하고. 자, 시트 컨디션 한번 볼까요? 좋죠.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깔끔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죠. 후측반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에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반자율 주행으로 굉장히 편한 운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과 주유구 버튼,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전자기어봉 밑에 있는 오토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이고요.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플래티넘 3등급을 찾으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자, 이 전자계기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전자계기판 이 모드도 여러 가지 모드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오토 이렇게 A타입, B타입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퍼플색이 좋아서 퍼플로 좀 바꿔놓고요. 그다음에 사각지대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좌측, 우측 사각지대 카메라가 있고요. 자, 키로수. 키로수는 156,530km입니다. 15만 킬로가 넘은 차량이고요. 엔진 미션 다 양호 판정을 받았고요. 누유 한 방울도 없는 아주 완벽한 더 K9. 제가 자신있게 판매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누구보다도 제가 이 차를 잘 압니다. 제가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그리고 판매를 했을 때 우리 이 구매자분의 성향 제가 다 알고 다시 매입을 한 차량입니다. 재매입을 한 차량이고요. 너무나 좋습니다. 리얼 우드 몰딩으로 되어 있고요. 자, 크렐 사운드네요. 크롬 파츠로 된 스피커. 뒤쪽에 사이드 수동 커튼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 자, 또 켜볼까요? 자, 나파 가죽,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VIP 시트 추가 옵션을 넣어놨기 때문에 뒷자리 통풍 열선 시트가 다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조절도 가능하고, 자, 레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원터치로 조수석을 쭉 밀어내서 살짝 누워서 가실 수 있는 아주 편한 레스트 기능이 포함된 더 K9 플래티넘 3 등급의 차량입니다. 아우, 좋네요. 뒤쪽도 리얼 우드 몰딩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자,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군데군데 다 있어서 야간에 보시면은 아까 어두울 때 좀 보셨죠?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여러 개 들어갈 공간이고, 자, 스크래치 방지 역할을 해주는 스틸 몰딩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스페어 키트,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다. 자, 물자국 전혀 없고요. 침수 찰치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휠 타이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조금 타다가 교환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휠에는 스크래치가 살짝 있습니다. 자, 반대편. 자, 이쪽으로 와서 반대편 뒤에 타이어 똑같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살짝 가장자리에 스크래치가 있는 정도. 19인치 휠이고요. 앞에 타이어 트레드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휠 가장자리 스크래치가 있네요. 자,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 있고요. 휠, 이쪽은 깔끔하네요. 자, 좋습니다. 오랜만에 가지고 와서 이 업로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굉장히 가성비 좋습니다. 저도 이 차가 판매되는 가격을 알고 있어요. 한 2,800만원 정도에는 판매가 될 차량인데, 저희 다둥이차에서 준비한 가격은요, 2,650만원입니다. 저도 조금 비싸게 갖고 와서 좀 싸게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정말 누유 한 방울 없이 관리 잘된 차량이고, 키로수는 조금 있지만 정말 자신있게 제가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플래티넘 3 등급 중에서는 전국 최저가 약속드리고요. 자, 평소에 이렇게 옵션 많고 관리가 잘된 더 K9을 원하셨다면 상단의 전화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차가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은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